안녕하세요. 아두이노 기초 강의. 이번 시간에는 풀업풀다운 저항을 이용해서 LED 제어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LED 여러 개 온오프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 택 스위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풀업풀다운 저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풀업풀다운 이용해서 LED 온오프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LED 온오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저희는 디지털로 한번 온오프 한번 해볼 건데, 여러 개 LED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리 긴 다리가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여기 보시면 디지털 핀에 13, 12, 11, 10번 연결했는데요. 뭐 이렇게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2, 3, 4, 5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13, 12, 11, 10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항을 그라운드 쪽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저번에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220 또는 330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 또는 330에서 연결해서 어디에 그라운드 쪽에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물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의 나머지 한쪽 핀은 어떻게 그라운드에 다 연결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는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 잠시 잘 멈춰 놓으시고 회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어차피 회로 구성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먼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한번 같이 작성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렇게 펼쳐서 놓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하셔야 될게 툴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보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설정이 안 하셔도 이렇게 뜰 때가 있지만 간혹 가다 안 돼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두이노를 먼저 연결하시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이렇게 해서 UNO 저는 먼저 돼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디지털 핀으로 여러 개 LED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핀, 모드에 M 대문자, 모드, 그리고 이쪽에 13번 핀은 어떻게? 우리 전기를 줘야 되니까 아웃풋으로 세팅을 하시고 위랑 마찬가지로 핀 모드 12번 핀도 아웃풋 핀 모드 11번 핀도 아웃풋 그리고 우리 핀 모드 10번 핀까지 총 4개를 전부 다 아웃풋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디지털 라이트 W 대문자입니다. 하시고 이쪽에 13번 핀을 어떻게 하이로 주시면 되겠죠. HIGH 주시고 그리고 키고 어떻게? 하나씩 킬 겁니다. 13, 12, 11, 10 키고 13번 끄고 12번 끄고 11번 끄고 10번 끄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에 딜레이를 넣으시고 저희는 0.5초마다 키게 할 겁니다. 1초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500 주시고 아까처럼 디지털 라이트 하신 다음에 12번도 하이 딜레이 똑같이 500으로 주시고 이걸 어떻게 다 적기는 저희가 또 귀찮기 때문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이것도 11번 10번 핀다 끄게 해놨고요. 그리고 키게 해놨고 끄게 하려면 어떻게 다시 여기서 13번부터 끌 거니까 13 로우
로우 하이 로우는 당연히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 11번, 10번 이렇게 0.5초마다 하나하나 13번 켜지고 12번 켜지고 11번 켜지고 10번 켜지고 다시 13번 꺼지고 12번 꺼지고 11번 꺼지고 10번 꺼지고 다시 13번 켜지는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겨우 LED를 한번 껐다 켜는데 이렇게 많은 줄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추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간추리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아날로그를 껐다 켤때 어떤 문법을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포 반복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다 지어보고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껐다 키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팅도 똑같이 껐다 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저는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포 세팅을 한 번에 해주는 거죠. 이렇게 int i가 0일 때 i가 어디까지? 아, i가 0이 아니구나. 0이가 아니라 10번부터 i가 어디까지? 13보다 작을 때까지 돌고 i는 증가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pin mode 어떤 거? i가 아웃풋으로 설정할 거다라고 해주면 한 번에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와서 포 그래서 여기 안에는 int0 i가 13번에서부터 13번부터 켜져야 되니까 13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i가 어디까지? 10보다 클 때까지 해서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시키고 이 안쪽에 디지털 라이트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i 번째가 들어와서 hihh 하이로 켜져라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두둑 바로 켜질 거니까 여기 사이에 딜레이를 넣으셔서 아까처럼 500을 넣어주시면 똑같이 켜질 겁니다. 그러면 끄는 건 어떻게 할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얘를 로우로 바꾸시면 아까와 똑같은 동작을 하는 아두이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업로드 버튼 눌러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이 소스 코드를 올려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핀 여러 개 사용해서 LED 여러 개 온오프 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긴 다리 플러스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플러스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연결해 주시고 이쪽도 똑같이 오른쪽은 플러스 긴 다리 완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저항을 어디에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할 저항은 보신 색깔 보시는 것처럼 225입니다. 그래서 225음을 이렇게 구부려 주신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하나, 왼쪽에 똑같이 둘, 왼쪽에 셋, 그리고 왼쪽에 넷, 이렇게 그라운드, 짧은 다리에 저항의 한쪽 핀을 연결하시고, 한쪽 핀 다른 쪽에 나오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노란색을 그라운드로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그라운드를 이렇게 그라운드 한쪽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저항에도 이렇게 노란색 연결해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줄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쪽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한 줄로 연결될 거니까요.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저항에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3번 핀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 9, 10, 11, 12, 13 다음에 그라운드를 여기 한쪽 핀,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한 줄은 전부 다 그라운드가 되겠죠. 파란색 줄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플러스, 긴 다리 쪽에 있는 곳을 플러스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쪽은 13번. 그리고 이쪽은 12번. 그리고 이제 이쪽은 11번.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10번에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해 보면 이렇게 0.5초마다 LED 불빛이 13번, 12번, 11번, 10번 켜지고 차례대로 13번, 11번, 10, 12, 11, 10 이게 차례대로 꺼지는 거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 구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로드까지 한번 해서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날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온오프 하는 거 알아보셨으면 저희는 이제 아날로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네, 디지털 핀이라고는 했지만 디지털 핀 모드에서 나 그렇게 아날로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물결 표시 있는 부분 PWM이라고 물결 표시 PWM 적혀 있는 곳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번, 10번, 9번 그리고 6번 핀을 사용해서 한번 제어해 볼 건데요. 아까 회로랑 별거 다를 게 없고요.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던 선을 다 뽑아서 11, 19, 그리고 6번에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선, 긴 다리 플러스 쪽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쪽에는 똑같이 저항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 나온 저항을 그대로 그 저항, 그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소스 코드 한번 작성해서 어떻게 소스코드 작성하는지 그리고 LED 하드웨어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처럼 아날로그 온오프에 대해서 한번 또 소스코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처럼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지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디지털 했던 것처럼 셋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셋업,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11, 19, 그리고 6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 반복문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핀 모드 하셔서 여기에 11번 아웃풋 그리고 똑같이 핀 모드
10번을 아웃풋으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핀 모드 하신 다음에 이쪽에 9번을 세팅하시고, 아웃풋 그리고 핀 모드,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있는 6번을 아웃풋으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정도 귀찮으시면 이렇게 적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을 것 같냐면 이런 식으로 4 int i가 11일 때 어떻게? i가 9보다 클 때까지 동작을 하고, i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이쪽에 핀 모드 하신 다음에, 핀 모드 하신 다음에 이쪽에 어떤 거 적어야 될까요? 여기에 i 적으시고 이쪽에 아웃풋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프에 들어오셔서 이제 LED를 점점점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한번 점점점 밝아졌다가 한번 점점점 밝아지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용했던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 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아날로그는 0부터 몇 가지일까요? LED는 255까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int i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i가 0보다 2 아니지 255까지 작을 때까지 돌리고, i가 플러스 플러스까지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11번, 10번, 9번 핀을 이제 점점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포문 안에 포문 집어 넣으시고, 이쪽 안에 이중 포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int j가 11에서부터 어디까지? 9보다 작을 때까지 돌리고, j는 아니지 j가 9보다 작을 때까지 j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날로그 라이트 적으신 다음에 이쪽에 제이 번째에 i를 집어넣겠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j 포트 번호랑 i 점점 밝아지는 걸 넣겠다 하시고, 우리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0. 뭐 1001초 그리고 0.5초 넣으면 너무 느리니까 이쪽에 10을 적어서 0.01초 만에 점점점 밝아지겠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는 6번도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우린 11번, 10번, 9번만 키웠는데 6번도 같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아날로그 라이트 하신 다음에 이쪽에 6번 핀을 i를 다시 넣어서 제어하시고, 여기도 딜레이, 여기를 딜레이 10만큼 밝히겠다 해주시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 보시면 i가 여기 0부터 255까지 쭉이포 반복문이 돌 텐데 안에서 11부터 9번까지 세팅을 다 해주는 겁니다. 하고 6번도 세팅을 해서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i를 점점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밝아지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어두워지는 걸 어떻게 만들까요? 얘를 똑같이 복사하시고, 여기 있는 0, 255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255 적으시고, 이쪽 조건은 어떻게? 여기가 얘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꿔주시면 제대로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소스 코드가 제대로 뭐랄까 동작이 되는지 회로를 저랑 같이 구성하시고 같이 동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날로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회로를 다 제거하고 LED만 남겼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다시 연결할 건데, 만약에 수강생 여러분들은 회로를 제거 안 하셨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ED는 연결돼 있고 왼쪽은 저항, 그라운드, 그리고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220 옴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랑 좀 다르게 다이렉트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한쪽에 저항을 연결하고 한쪽에 다시 선을 연결해서 했는데, 저항을 그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쪽 핀은 마이너스에 연결되고 한쪽 바로 와서 이쪽 선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을 하나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덜뭐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으로 선 대신에 바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하시고, 잘안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한쪽 다리를 다시 이쪽 연결하시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여기 그라운드 쪽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쪽 다리는 다시 똑같이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노란색 선을 어떻게 여기 그라운드에 8, 9, 10, 11, 12, 13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이쪽 한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저항이 그라운드가 들어가겠죠, 한쪽 줄에.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이쪽 플러스 선에 어디로 물결 표시 있는 부분, 물결 표시 있는 부분은 11번이었죠. 여기 11번 보이시죠? 그래서 8, 9, 10, 11 연결하시고, 지금 그 전에 소스 코드가 있어서 LED가 켜진 것 같은데, 일단은 빔 파일로 다시 업로드를 진행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다시 진행해 볼게요.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다시 어디로 10번 핀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어디로 9번 핀 연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여기 있는 거를 하나 연결하신 다음에 아까 말했던 6번 핀 연결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업로드를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해 보면 동시에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동시에 어두워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다시 점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동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실습도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다음 강의 택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알아보셨으면 이제 저희 이제 택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택 스위치는 뭐냐면 정말 단순히 눌렀을 때 동작하는 스위치입니다. 눌렀을 때는 들어가고 떼면 다시 올라오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A 이런 식으로 돼 있는 A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스위치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전기 이렇게 흐를 수 있고 떼면 흐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어떻게 이제 풀업 풀다운 저항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풀업 풀다운 저항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시면 이렇게 저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디지털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두이노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업 풀다운 저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랄까 이 인풋에 뭐가 연결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뭐랄까 그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두이노가. 그래서 얘가 이제 뭘 짰을 때뭐 만약에 반대로 바뀐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풀업 풀다운 저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풀업 저항을 사용한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풀업 저항은 5V에 나오는 곳에서 저항을 연결한 겁니다. 당연히 풀다운 저항은 밑에 있겠죠. 그래서 풀업 저항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 안돼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5V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가 닫혀 있다면 어떻게 흐르냐면 5V가 흘러서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업 저항을 연결하셨다면 기본적으로 5V 하이 1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로우로 바뀐다. 그래서 1, 0. 그러니까 누르지 않았을 때 1, 뗐을 때는 0. 이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뒤쪽에 회로 구성해서 소스 코드 작성한 거 하긴 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럼 풀 다운 정 한번 알아보 풀업 풀 다운 정 이제 풀 다운 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 다운 정이 없는 쓸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똑같이 여기 안에 디지털 인풋에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로우,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스위치를 연결하면 5V가 들어가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 이 스위치 풀업 저항했을 때는 어떻게? 연결하자마자 5V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얘는 이렇게 누르자마자 5V 이쪽에 들어가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랄까 이 5V가 누르자마자 원래 그라운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두이노에도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곳, 그러니까 뭐랄까 저항이 좀 작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쪽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풀업, 풀다운 정용해서 한번 회로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항은 무조건 10kΩ이고요. 그리고 5V가 연결된 선을 하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쪽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연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5V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누르지 않았으니까 선이 연결 안 되겠죠. 그러다 이제 누르게 되면 5V가 이렇게 흘러서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 로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하실 건데 저는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업 저항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풀업 저항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풀업 저항은 택 스위치라든지 풀업 저항은 처음 써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씩 알아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해본 것처럼 이쪽 인트형 저 위에 전 처리 부분에 우리 뭐 적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인트형 LE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 이쪽에 13번 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트형 택 스위치는 우리 12번 핀에 연결했기 때문에 2번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수 int형 택트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핀 모드를 설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핀 모드 몇번 핀을 LED라는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할 거다 알려주시고 아두이노에 그리고 이렇게 핀 모드 하신 다음에 이쪽 그리고 택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인풋으로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를 더 적을 건데 이쪽 오른쪽 메뉴에 보면 시리얼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 컴퓨터 연결하면서 이쪽 창에다가 어떤 걸 띄울 건지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알아볼 거니까 여기에 우리 처음 쓰는 시리얼 점 비긴 어떤 속도로 통신을 진행할 거다 이9600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세팅을 끝났으니까 이제 루프에다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해봤던 택 스위치 택트 스테이트라는 변수에 디지털 리드 읽어야겠죠. 리드 읽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 택트 2번 핀을 읽을 거다 알려주시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점 프린트 ln 하시고 이쪽에 텍트 스테이트를 적어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업로드해서 이쪽 위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동작되는 게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어떤 게 뜰지 알것 같습니다. 어떤 게 뜰까요? 당연히 풀업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5V가 흐르고 있는데 누르면 다시 로우, 그러니까 0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디지털 LED를 한번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 라이트 접으신 다음에 이쪽에 LED 하고 어떤 거? 하이로우 적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아까 봐셨던 것처럼 택스 스테이트는 하이로우로 바뀌니까 이쪽에 택 스테이트를 넣어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업 저항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택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미리 해놨는데 일단은 연결을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V 여기는 5V 하나 둘셋네 번째인 5V를 어느 쪽에 이쪽에 한쪽 핀에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한쪽 핀에 어떻게 여기는 10K인데 10K를 사용하셔서 여기 10kΩ을 사용하셔서 여기 한쪽 핀은 플러스에 연결되는 곳 연결하시고 이렇게 연결하시고 나머지 한쪽 핀은 여기 택 스위치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죠? 이쪽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풀업 저항은 이쪽에 전기가 들어가서 이쪽 핀 한쪽 핀을 우리 여기 2번 핀에 연결할 거고요. 2번 핀에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핀은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그라운드에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 그라운드를 연결하신 다음에 어느 쪽 그라운드 상관없습니다. 그라운드는 한 개니까요. 13번 다음에 여기 8, 9, 10, 11, 12, 13 그라운드에 연결하셔서 업로드를 진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LED를 연결해야 되는데 LED 어디 있나요?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부 LED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LED가 켜지는지 꺼지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LED를 한번 켜볼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업 저항이니까 풀업 저항 어떤 식으로 동작돼야 될까요?
당연히 누르면 꺼지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 완료했는데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근데 누르면 꺼지고 떼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떼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보시면 원래는 여기 보시면 5V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흐르고 이쪽에 원래 5V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고 있는데 이제 그라운드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쪽이 더 낮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아두이노 연결된 선에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 꺼지고 떼면 켜지는 이렇게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풀업 저항 첫 번째는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풀업 저항한 거 알아보셨으면 이제 회로 여기 보시면 회로가 구성 안돼 있죠? 이렇게 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은 뭐안될 거다라고 뭐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연결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두이노 안에 내부적으로 풀업 저항을 쓸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걸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뭐 베스트겠죠. 예를 들어 회로를 하나 연결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 건데 하드웨어도 같이 연결해보고 소스코드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풀업 저항은 저항을 연결했는데 지금은 풀업 저항에 저항을 연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트형 LED 13번으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인트형 택트라는 스위치를 2번 핀에 연결하실 거고. 그리고 인트형 테이트라는 거 만든 다음에 일단은 저장을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 뭘 적으실 거냐면 아까랑 다를 게 없는데 핀 모드 하시고 이쪽에 LED를 당연히 아웃풋으로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핀 모드 만든 다음에 이쪽에 택 스위치를 인풋으로 받을 거다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풀 업정을 내부 풀 업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언더바 하시고 풀 업이라고 적으시면 내부 풀업장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시리얼 비긴 하신 다음에 이쪽에 9600 적으시고 여기는 똑같이 아까처럼 텍트 스테이트에 디지털 리드 하신 다음에 어디를 읽을 거냐? 텍스트에 있는 거 2번 핀을 읽을 거다 하시고요. 이쪽에는 어떤 거? serial.println 하신 다음에 이쪽에 텍스트 스테이트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D를 똑같이 키려면 디지털 라이트를 적어서 이쪽에 어떤 거? LED라는 거를 어떻게 택 스테이트의 상황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프린트가 시리얼 점 프린 프린트 LN이라고 적었는데 프린트 LN은 아랫줄로 한 칸씩 띄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선 프린트는 프린트라고 적게 되면 오른쪽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린트 LN 뭔가 상황 한 개로 출력하고 싶을 때 프린트 LN을 많이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뭔가 띄우고 밑으로 내려오고 싶을 때는 프린트로 계속 적다가 맨 마지막에 프린트 LN을 적어서 띄우고 내려주고 띄우고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프린트 시리얼 프린트랑 serial.println
println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거에 따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내부 풀업장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일단 스위치는 연결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에 일단 아까 작성한 소스 코드 미리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 한쪽에 어떻게 이쪽에다가 여기 8, 9, 10, 11, 12, 13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게 빠졌네요. 8, 9, 10, 11, 12, 13,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렇게 흐리네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0, 1, 2번 핀에 소스 코드를 잘 보셨다면 2번 핀에 연결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풀업저항 어떻게 동작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저희 풀업저항은 어떻게? 그거였죠. 풀업저항은 눌렀을 때 꺼지고 뗐을 때 켜지는 거였죠. 지금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여기 있는 LED가 켜져 있죠. 근데 누르면 꺼지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떼면 꺼지고. 그래서 이번 핀의 내부 풀업저항 사용해서 이걸 제어하고 있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내부 풀업저항 사용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 그러니까 풀 다운저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풀업 저항도 하드웨어도 연결해서 해보고 내부 풀업 저항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풀다운 저항 사용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5볼트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볼트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가 연결돼서 이렇게 2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우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를 누르게 된다면 5볼트가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딱 들어왔더니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상대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곳으로 물이 높은 곳이 낮은 거 틀은 것처럼 이제 뭐랄까 이쪽 2번 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볼트가. 그래서 이쪽은 이제 로우에서 하이가 바뀐 거죠. 떼면 다시 로우가 될 거고 다시 누르게 되면 하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드웨어 작성하고 소스 코드 보시고 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풀 다운저항 소스 코드를 작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풀 업저항일 때는 5볼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눌렀을 때 0볼트가 그러니까 로우가 들어간다면 풀 다운저항은 처음에 디폴트로 0이 들어가고 있는데 눌렀을 때 5볼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점 그것밖에 없고요. 소스 코드는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int형 LED는 13, int형 text는 2번 핀, 그리고 int형 text state라는 변수는 한번 만들어 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지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핀 모드 13번 LED는 아웃풋으로 설정해 주시고 핀 모드 텍트는 인풋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저항에는 풀 업밖에 없습니다. 풀 다운 없기 때문에 인풋으로 무조건 설정을 해 주시고 풀업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까 했던 것처럼 시리얼 begin. 그래서 9600을 적어 줄 거다. 보통 9600을 많이 사용합니다. 9600 말고도 되게 많지만 저희는 9600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스테이트에 디지털 리드 읽으시고 이쪽에 어떤 거를 텍스트를 읽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시리얼 점 프린트 ln 하셔가지고 어떤 걸 읽을 거냐? 텍스트
스테이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는 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시리얼 모니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라이트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LED라는 곳에 텍스트 스테이트만큼 움직임이 될 활동에 따라서 그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로 0 당연히 불이 꺼져 있다가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꺼져 떼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아까 디풀 업정일 때는 누르기 전에는 켜지고 있다가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나 스위치를 조금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니까 이제 한번 저도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업로드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풀 다운 저항에 대해서 연결을 진행해 보고 실습을 한번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 다운 저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업, 풀 다운 반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V, 여기 보시면 5V, 하나, 둘, 셋, 넷, 5V를 어디에 연결하냐면 이쪽에 택 스위치 여기에 한쪽 핀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핀에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K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쪽 한쪽 핀에 한쪽 핀은 저항의 한쪽 핀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핀은 아무 데나 꽂아줍니다. 이렇게 아무 데나 꽂아주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핀을 2번 핀에 연결하시고요. 0, 1, 2번 핀에 연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저항의 한쪽 핀은 어디로?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 9, 10, 11, 12, 13, 그라운드 연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풀업 저항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했고요. 진행하면 됐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불이 꺼져 있죠? 그런데 누르게 되면 전기가 들어와서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될 겁니다. 그 이유는 5V가 들어가고 있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5V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스위치 막혔죠? 그래서 그라운드에 이렇게 여기 처음에는 0, 로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스위치에서 저 5V가 흘러 들어가서 이 그라운드로 흐를 것 같지만 이 10K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지 않고 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아두이노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가 5V에서 흘러서 들어와서 여기가 하이가 되고 하이니까 여기 신호가 하이가 돼서 LED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 다르게 동작되는 거 알아봤습니다.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풀다운 저항은 누르게 되면 불이 켜지고 떼면 꺼지고 풀업 저항은 떼고 있을 때 불이 켜지고 눌렀을 때 불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LED 디지털로 아날로그로 온오프하는 거 여러 개 온오프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풀업 풀다운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택 스위치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풀업 풀다운 이용해서 LED 제어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뭐랄까 이걸 잘 보시고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동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풀업 풀다운 회로 구성해서 쓰는 분은 거의 없겠죠. 뭐 대부분 아까 두 번째 했던 것처럼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해서 하시겠지만 뭐 간혹 가다가 이런 회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놓으시고 이해하시면 나중에도 쉽게 이렇게 작품을 구상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